자, 이거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 고체로 하여금 이거를 더 이렇게 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보면은, 자, 3번 바로 할게요. 자, 이거 해봐. Found ways are inevitable over every human experience.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음파는 be capable of. capable이요. 자, 할 수 있다. 그쵸, 이동하는 것을. 많은 고체 물질들을 통해서. 많은, 그렇죠. 이거, 근데, as well as가, as well as가 자리래. 아, 씨. 뿐만 아니라. as well as가, 씨. 뿐만 아니라. 야, 씨. 뒤에 거 뿐만 아니라, 앞에 거 또 아니잖아, 지금. not only A 벌어서 B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대기, 공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고체 이거를 통해서 음파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자, 그러면 as well as가 나오면 이 여기 뒤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야, 봐봐. 앞에 앞에.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 B뿐만 아니라 A 또한이잖아. 그럼 뭐를 강조하는 거야? 당연히 해석할 때 뒤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지. 아니, B뿐만 아니라 A 또한이니까 해석할 때 뒤에 있는 A를 강조하는 거라고. 말도 못 알아. 앞에 있잖아. 해석할 때 앞에 뒤에 있는 거. 해석 시 뒤에 있잖아. 아, 뿐만 아니라 A도. 그럼, 그렇지. 그래서 음파는 공기 중으로 당연히 하는데 뭐다? 고체를 통해서도 한다고. 또 하나. 그래서 얘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고체를 통해서 한다. 네. 그거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자, 그 고체들로 고체들로 하여금 음파를 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라고 해서 어떤 그 어떤 원리 이런 걸 설명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을 좀 보면은, 자, 요거 해볼게요. 해석 바로 해봐. 예를 들어 아, 자, solids가 이제 주어져. 자, 고체들 뭐뭐 같은.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그런 고체들은 transfer 이동시킨다. 그 음파를 자 훨씬 훨씬 더 잘 air. 근데 뭐보다 공기보다 자 공기가 typically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공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그 음파를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고체가 음파를 그 공기 그러니까 음파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가 더 훨씬 더 잘 음파가 움직인다고? 고체. 고체라는 거야. 고체가 이걸 이동시킨다. 자, because. 왜냐하면 the molecules 분자. 자, 분자. 근데 in a solid substance 고체 물질 고체 물질 안에 있는 그 분자들이 훨씬 더 가깝고 분자가 그리고 훨씬 더 아 이건 훨씬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그냥 더 빽빽하게
공처 일기. 자, packed together. 뭔가 뭉쳐 있죠. Together. 자, 뭐뭐보다 그것들이 공기 중에 있는 것. 공기 중에 그러한 것 보다. 아, 그들이 뭘까요? 네? 뭐 이런 걸 꼭 물어봐야 하니까. 모르겠어요. 전 알아요. 머리큐. 머럭, 머럭큐. 머럭큐 진짜. 알겠습니다. 자, 여기 뾰족하게 열린 게 여기서 닫아주는 거고. 서스펜스가 물질이죠. 네. 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고체에 있는 그 분자가 분자의 밀도가 어떻다는 거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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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가 높다. 크다. 밀도가 크다. 밀도 높은 거 아니야? 뭐냐? 크다냐?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크다. 크다 작다니? 높다. 몰라. 야, 이제 이과 없어, 이과? 저요. 뭐? 아, 밀도가 크다죠, 쌤. 당연히 크다죠. 그래요. 아무튼 근데 더 빽빽하니까 이런 게 그 음파가 전달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저기 R 있잖아요. 어디요? R 여기 R요? 네. 이거 R 이런 거 중요하죠. 그 저기 패크들랑. 그건데. 뭐 뭐랑 뭐죠? 팩트. 팩트. 그거랑 팩트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생략. 근데 이 R은 월클러스를 가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R는 이거 대동사죠. 그렇구나. 뭐를 받는 거야? 여기 R을 받는 거지. 여기 R. 그러니까 R 뒤에 있는 거 받는다 거야? 여기 R을 받는 거. R 뒤에 문자를 받는다. 진짜요? 여기 R 그러니까는 봐봐. 여기 있는 이 분자들이 이 분자들이 공기 중에서 가깝고 이렇게 팩 된 것보다 훨씬 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R 뒤에가 뭐 close하고 packed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밀도 높다래요, 쌤. 밀도 크다요.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R 이런 거 중요하죠. 이 자리에 to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여기 비동사를 받으니까 비동사 써야 된다는 거죠. 야, 여기 더즈도 중요합니다. 더즈. 더즈. 자, 여기 더즈는 그렇죠. transfer라는 일반 동사를 지금 대동사로 받고 있죠? 네. 일반 동사 대동사로 받아서 더즈 쓰는 거고요. 여기다 is 같은 쓰면 안 되고. 2는요? 뭐라고요? 2요. 2는 당연히 안 되지. 얘는 주어가 애한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저기 차려! 왜? 너희 씨, 정말 피곤한 거 핑계대라고 씨, 너 안 피곤할 때도 그래 너는. 좀 알았어? 에어나 잔주, 그렇지? 자, 아무튼 밀도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자, 다음 거 해봐. 덴스티니 아니 액션하고 바로 스티니 덴스티니 또한 연주한다. 플레이 연명하네. 플레이 어 팩트지 어떤 역할 어떤 요인의 결정적인 determining 결정적인 요인의 역할을 한다. 크기 음파. 근데 ing 하는 그렇죠. 그것을 통과하는 그 음파의 그 크기.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쌤. 아니 밀도 경고한 쪽. 잠시만 차려. 에어잖아. 그것을 통과한 데스티니 에어. 이게 통과한 자 그러면 이거 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할게. 공기 그 자체의 그 밀도 그러니까 공기의 그 밀도 또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역할, 요인의 역할을 한다, 요인인데, 자, 그 음파의 크기에,
근데 그 공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공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 음파의 크기에 있어서 큰 역할.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 또한 여기서 중요하다. 야,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너희들 예습했을 때 거기 뭐라고 나와? 부연이라고 나와요. 부연. 아 맞아요. 부연. 부연 설명이라고 나오지. 이런 건 쓰레기야. 이거는 그 핵심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 뭐지? 뭐 핵심 분명히 고체인데. 근데 갑자기 뭐 공기 얘기 오잖아. 그지? 공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연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글이 필자가 글이 잘 쓴 글이 아니야. 이거는 쓰는 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치. 왜? 고체만 얘기했으면 고체로 끝내야지. 왜 공기 얘기를 하고 있어? 네?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죠. 누구야? 네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렇다니까 새끼야. 씨. 아니 있는 그대로인 거지. 여기 네 생각을 대갖고 왜 꼬냐고. 이상해. 엥? 자기 주제가 네 주제에 그렇게 강해? 있는 그대로면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진짜. 여기 맞은 거 맞아요. 야, 너 그때 이거 놓고 왔냐? 이어폰? 놓고 왔지? 지금 저 꿈이 나 같은 꿈이군요. 꿈에 좀 테이프 붙여가지고 아니 소주를 준다고 내가 아니야 스테이플러를 찍어 그럴까? 그럴 거야 진짜 하겠네 목마르다 나도 멋있네 왜 찢었어? 많이 찢었어. 코바스는 맨날 입고 다녀요. 저 화장실 입고 다녀요. 아 진짜? 야 꼬매! 한 개에서 맨날 여자애들이랑 같이 입는 옷처럼 입고. 야 꼬매! 주원아! 너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 원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그렇게 찢어도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너 부모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야 미치야가. 아니 다른 사람이 너 부모님 욕하지. 자식이 그렇게 다니는데 그랬다고. 어리석하게 살다고. 연병하지 마. 이 새끼 졸라 지 생각이 졸라 나름 졸라 세다니까 이 새끼. 졸라 말 안 들어 이 새끼도. 이 새끼가 졸라 5년을 가가지고 뒤질라고. 야 꼬매라고. 너에게 너 다음 번에 또 이 상태로 오면 너 다 찢어버릴 거야. 미안 나 꼬매줄게. 와이프는 안 돼. 야 그냥 나팔바지만 내자 다 찢어. 야, 그러면 이거 5번이지? 네. 1번 찍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왜 5번이야? 왜냐면 이게 지금 원리를 말하고 있잖아. 왜 고체가 나는지. 그지?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고체들로 하여금 음파를 더 쉽게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이것이 허락한다는 게 그 원리가 허락한다는 거야. 이 디스가. 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쌤 마사지기 어디 갔어요? 네 마사지기? 고장났어. 네가 아, 쟤네. 네가 졸 아 이게 놀래야 돼. 자 그다음 몇 번? 10번. 자 올리브 원. 야 이거 있잖아.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아무튼 일단 문장 구조 좀 볼게 좀 일단.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해야겠지. 너무 길다. 야, 이거 해석해봐. 자, 해석해볼게요. 자, 해봐. 언니 해도 되고, 해석부터 한다고요? 자, 해봐. 이거 언니 해석부터 나오잖아요. 부사절. 언니 나오고 이렇게 뭔가 이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뭐다? 쓰레기다. 뒤에 뭐가 나온다? 뒤에 구조 한번 봐봐. Only after everyone had finished lunch would the hostess inform her guests that what the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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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네. 그러면 해석해라. 네.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자 해석해봐. 단지. 오직 뭐만 이외. 자 뭐한 이외. 점심을 마친 뒤. 모두가 점심을 끝내고 나서야 이게 뭐뭐 하고 나서야예요. 오직 이제 이거 조금 좀 유의해 잘 보세요. 이거 내일 그 목요일날 복습 그거 잘 봐. 모두가 점심을 끝내고 나서야
다서야. 아, 선생님 이거 한 번 했다. 어? 도치 됐다. 도치 도치 도치. 그 다음에 봐봐. 그래요. 우드 나오고 그 다음에 V. Hostess 나오고 그 다음에 inform 이렇게 나오지. 그죠? 이거 너희들 정리 잘해. 이거 only에 의한 도치예요. only에 의한 only 도치 구문이에요. 도치 구문에서 only가 나올 때 도치가 일어납니다. 무슨 only를 위한 only 도치. 알지? 그래서 only가 약간 그 원래 부정어에 여기 좀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only나 부정어고 부정어 아니면 준부정어. 어. 그 부사가 나올 때도 갑자기 추웠어요. 부사 나올 때도 도치됐대요. 아니에요. 이거는 언니예요. 언니예요. 좋은 질문이야. 그런 건 좋은 질문이야. 자, 그러면 나왔지?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우드라는 도치 이제 도치가 뭔지 알지? 네. 도치가 뭐다? VS. 어딘 도치? 자리가 바뀌는 거죠. 여기 우드가 V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뭐다? 호스티스가 주어고. 근데 우드 쓰고 자, 우드는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옴니 도치는 언니가 나오고 나서 조동사를 써야 돼. 조동사 만약에 우드가 아니었다면 두더지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두 더즈 디드 이런 조동사를 반드시 써야 돼. 마치 뭐처럼 부정어에 의한 도치처럼. 부정어에 의한 도치도 부정어 튀어 나오고 두더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조동사 같은 걸. 알겠지? 이거 부정어에 대한 이거 도치 잘 모르겠으면 거기 찾아봐. 유튜브에 찾아서 정리하세요. 알았지? 네. 얘기했다. 너희는 학원 다니면서 하지만 그런데도 결국에 너희들 실력과 점수 그리고 너희들 그거를 올리는 것은 누구야? 너희들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네. 오케이. 학원은 그걸 도와주는 것 뿐이지. 결국에 모든 걸 하는 거는 본인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도치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면 도치를 정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요렇게. 그래서 the hostess informed. 자, 이걸 끝내고 나서야 모두가 점심 식사를 끝냈어. 다 끝내고 나서야 그 다음 이거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would the hostess. 자, would 여기서 뭐예요? 뭐 하곤 했다죠. used to죠. 이거 used to. 자, 그 다음에 hostess. 여주인. 여주인이죠. 자, 원래 뭐예요? 원래는 host인데 여기다가 ESS를 붙이면 뭐가 된다? 네. 여자가 된다. 남자는요? 남자는 ESS를 빼면 남자야. 호스트는 남자고 보통 호스티스 이렇게 들어가면 ESS라면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너희들 웨이터가 있고 웨이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액터, 아 그래? 웨이트리랑 웨이트리스 있다는 거. 어? 아니 매트 액터 액터라고 액터 매트리스네 매트리스 액터라 매트리스라고 했지 매트리스라고 무식한 이제 뭐 아, 자 그러면 호스트가 이제 주인 그러거나 그 뭐야 그 여주인이 자 모두가 점심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여주인이 뭐뭐 하곤 했어. 자 inform 알리곤 했다라는 거죠. 인포미 알리다죠? 인포메이션 거기요. 자, 뭐예요? 그녀 her guests. 그녀 시민들. 애기죠 이거 지금. 아니요. 그녀의 손님들이 모두 먹고 난 손님들에게
알고 했는데 자 뭐야? 대신 알렸어요. 여기 대신 접속사 되시죠? 네 맞아요. 이거 디오에 들어간 거. 자 알렸는데 자 왜? 대지랑 맛이 저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 예. 어차피 접속사잖아.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면 되잖아. 네. 주어 자리에 맛이 들어갈 수 있잖아. 맛이 주어. 주어 자리는 어차피 명사다니까 명사 절로서 저 야 쌍둥이 새끼야. 쌍둥이 니가 나한테 물어봐갖고 옆에 장난치지 않아. 내가 저한테 했어요. 그래 보면 대지 새끼 아니지. 맞아. 쌍둥이 새끼. 맛이 주어예요. 맛이 주어예요. 봐봐. What they had just eaten까지야. 야 이거 묶어 이렇게 이렇게 What they had just eaten이 뭐예요? 주어로 들어간 거죠 이게 주어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트가 주어예요. 그들이 방금 had picking 방금 먹었던 것이죠 지금 이거 관계되면서 마시죠. 네. 이렇게 그들이 방금 먹었던 것이 주어 그다음 was 뭐였어 자 neither neither a nor b but 나오죠 b but 근데 크게 보자면 이게 not a이고 그다음에 뭐 not a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but b라고 할 수 있죠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그들 방금 먹은 것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 Neither nor는 둘 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이 알았어? 네. 오케이. 그럼 뭐 아니야? Tuna. 참치. 참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치킨 샐러드도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 방금 먹었던 것이 이게 아니라 뭐다라는 거? 오히려 방울뱀 샐러드였다라는 거. 그것을 모두가 그걸 다 처먹고 나서 얘기했다는 거야. 공말. 근데 야 웃긴 건 줄 알아? 야 잘 들어봐. 웃긴 거야? 이런 내용 알지? 뭐야? 야 먹기 전에는 졸라 잘 처먹었어. 오 졸라 맛있네. 오 오줌이에요? 근데 막 잘 먹었잖아. 야 근데 야 너희들 혹시 그런 개념 아 그런 감화 없나? 너희들 막 부모님이 너희들 막 뭐 혹시 개고기 먹어본 적 있니? 맘먹기 아니다 아니 쌤 에이 와 이렇게 키우는데 아니 그니까 물어보잖아 아빠가 사줘서 먹었는데 근데 너 알고 먹었어? 똑같지 아니요 말이야? 모르고 먹었어? 네 재밌어? 말고기인 줄 알았는데 원래 12마리였는데 야 조용히 말해줘 야 너희들 잘 들어봐 야, 니들, 아, 나는, 그, 좀, 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무튼, 그, 집에서 부모님이 뭔가 막 이렇게 큰 소수에다 뭘 계속 고우시는 거야. 그래갖고 뭔가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그 그 사골 있잖아. 사골을 막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맛있게 먹었어. 아, 막 그래서, 맛있다. 해서 먹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토끼더라고. 토끼가 나이에요. 토끼 키우나봐요. 아니 우린 몰라 아무튼 뭐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는데 토끼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으 이미 맛있게 먹었어 원효대사 해 그렇지 원효대사 아까 이게 아까 어떻게 했어 아니 아까 이게 어? 고이 듣기 책을 다 읽어야 고이 듣기 책 저거랑 다를 걸? 24장 아니 그거 맞는지 모르겠다 아 모든 것은 오직 한 마음에 주고 맞아요 자 여기 대세 열린 게 여기에 대주 나무하고 야 그거 중학교 거야 중학교 거라고 저 고등학교 오른쪽에 있어 자 알겠어 이거? 오케이 원효대사 그래 아니, 쌤, 제 말 안 들어요? 윤재야, 나는 하나지. 너희들은 입이 두 개잖아. 입이 몇 개야? 입이 아홉 개잖아, 새끼야. 네가. 하지만 그래도 다 들을 수 있어. 알았어, 이거. 오케이. 네. 입 여덟 개네, 쌤. 여덟 개인가? 여덟 개. 근데 아직 나 뭐. 딱 이만 하지.
아, 도체를 왜 교체하냐고? 아, 좋은 질문이야. 강조. 보통은 강조야. 강조하는 것을 문두로 던지는 거야. 아, 앞으로. 원래 얘가 뒤에 있던 거거든? 와, 무사죠. 문두. 그렇지. 강조가 맞네요. 아, 끝내고 나서. 그렇지. 이걸 뭘 강조하는 거야,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야. 도치된 거를, 독치된 애를 강조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요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내용이 이거 하고 나서 이걸 했잖아요, 그지? 다 먹고 나서 이걸 말했다는 거잖아, 맞지? 그 내용이 들어가면 돼. 이건 이제 약간 그 스토리텔링이어서 약간 이제 보면 돼. 자, 해봐. 자, 자, 드라마틱한 극적인. 자, 얘죠. 야, 니들 조용히 해. 조용해라. 너무. 예. 자, 한 극적인 예, 그다음. 그게 말이죠. 네. 얼마죠? 하우니까는 의문사절이죠. 어떻게 의문사절? 의문사절이니까 이 안에 또 S보가 나오죠. 어떻게? 문화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자, 뭐를? 우리의 생물학적 어떤 뭐 처리 과정. 이것을 여기까지죠. 요렇게 이게 이제 의주동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문화가 우리의 생물학적 어떤 과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극적인 예는 예가 동사죠. 주어 동사. 자, 이 예가 뭐다? 제공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화가 어떤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뭔 소리야? 기대가 되는구나. 이게 영향. 자, 이 얘가 이렇게 제공됐는데, 자, anthropologist. 인류학자죠. 인류학자. 근데 인류학자는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잠깐만. 인류학자. 잠깐만 일단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되었대요. 그죠? 자, 그리고 컴마 후. 그리고 그는 이거 그녀인가? 아무튼 그리고 그는 그렇죠. 뭐야? 보냈어. 아, 여기 남자네요. 그는 보냈어. 뭐? 그의 직업. 그의 커리어. 커리어. 커리어 이게. 커리어? 커리어는 스타크래프트 그거 아니야? 프로토스. 아가. 커리어는 이거야. 프로토스 뭔데? 운반하다. 그래, 운반하는 거. 이거는 커리어. 뭐지? 운반하다. 자, 그의 그 뭐야 직업, 직업 일생 의 많은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에서 아메리카 사우스웨스트. 자, 그쵸, 여기에서 이거를 보냈지. 네, 여기 ing 나왔죠. 이게 이제 spend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 어디 시간이 왜 필요? career 직업이라면서요? 일생. 일생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직업하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기도 해요. 경력 뭐 이렇게 여기 ing 하면서 또 했던 건데. 이거 spend 아무튼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고 근데 뭐예요? 나바호죠. 이거 호라는 거예요. 나바호 문화를 연구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이렇게 그걸 한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쉬는 시간.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음 시간에. 그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랬어. 그지?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해봐. 클루크몬스. 자, 뭐, 이 사람은? 텔스. 나는 말해봐. 자, 텔스 오브 뭐, 뭐뭐에 대해서 말한다. 자, 뭐? 논 나바호 우맨. 노아 노. 나바족이 나바호족이 아닌 여성에 대해서. 그거 알았다. 그가 알았던 여기에 목적어죠. 자, 애리조나에서 알았던 이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 who took? 자, 여기 who의 선행사. Woman. 예, 나바, 넌 나와호. 이 여성이, 자, 뭐 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예. 자, 이 여성이 뭐 했어요? 봤어. Took a somewhat perverse pleasure. Perverse. 이게 뭐야? Take pleasure죠. 네. 이 표현이 take pleasure. 꿀다. 저거 오른쪽이다. Take pleasure는 기쁨을 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을 느낀다는 거야. Take는 취하는 거잖아. 자, 뭔 잡소리야? 아니, 기쁨을 취하는 거라니까 자기가 하는 거잖아. 아, 왜 그냥? 저 어떻게 이게 쏜태야? 기쁨을 누구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는 미치겠네. 야, 지금 기쁨을 취한다니까 이 여자가. 기쁨을 취하다 이거. 주어 입장에서 주어가 동사 한 거잖아. 주어가 당한 게 아니고. 아니, 아 미치겠네. 아 주영아, 이게 야 이게 지금 능동이야 수동이야. 테이크잖아. 그러면 왜 가 그 아니 주영아, 이거 능동이잖아. 어? 그래요? 서준영. 너 이거 수동태가 뭐야? PPP. 윤병원의 PPP잖아. 테이크. 아니 비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너 수동태 개념 몰라? 기쁨이 지금도 생략. 개소리하지 말고 무슨 비동사가 생략되냐고 여기서. 왜 네 마음대로 내가 지금 야 너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봤어 지금? 수동태 개념 물어봤잖아. 너 수동태가 뭐야? BPP. 그래! 근데 이게 BPP냐고. 아니요. 그럼 능동이잖아. 능동인데 왜 수동으로 해석하냐고. 주영아,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아니야, 그냥 제 생각을 좀.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네 생각들 하지 말라고. 왜 문법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왜 네 생각들 하냐니까. 주영아, 이거 능동태잖아. 어? 소주영. 네. 테이크 플레저는 기쁨을 취했다고. 이해 안 돼?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너는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네가 지금 그걸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 내가 만약 도치 이런 거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수동태가지고 그러고. 어? 야 윤재 봐. 조용히. 자, took take pleasure요. 기쁨을 취했어요. 자, 근데 뭐야? somewhat perverse. somewhat이 뭐야? 서머시 뭐냐고 다들. 다소. 다소. 지금 적는 사람들 뭐야? 내가 예스 페어라고 하지 않았어? 불펜이. 이거 예스 아니었어? 불펜이 다시 적는. 그러니까 예스 아니냐고. 맞다. 내가 예스 페어를 했잖아. 맞지? 맞아 안 맞아? 응. 근데 지금 쓰는 사람 뭐냐고.
방금 본인이 썼던 사람 손 들어봐. 손 높이 들어. 높이. 이 사람들은 지금 뭐야? 연습을 왜 이렇게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위에다 다시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찾았다는 뜻이야? 응. 그럼 왜 들어? 그럼 바보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안 찾은 사람을 내가 물어본 거잖아. 맞아. 지금 너희들 기본적으로 복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습하는 거는 책 치고 나발이고 그는 이거는 수업하는 거 해야지. 니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들 세트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숙제하는 거 지금 어? 대략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해이해지면 안 돼 다들 어? 니들 지금 점수를 다 알아? 다 알지? 너희 등급 맞잖아 안 올릴 거야? 지금 등급에 만족합니까? 어? 등급 안 올릴 거야? 근데 마치 안 올리는 사람처럼 마치 시험 안 보는 사람처럼 자유인들이야? 뭐야? 너무 잘못돼서 아주 세특이 뭐 그러면서 놀러 갈 건 다 놀러 가고 쉬바 그러면 어? 영어가 호구인가? 놀러가고 다 가면서 뭐 세특 때문에 숙제 못하는 게 말이 돼 그게? 써마 다소 그 다음에 perverse 이거 perverse라는 단어 이거 중요하고 다소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취했던 여자 이거 자 근데 여기 in 아인이 나오죠 업무에 있어서 위반한 데 있어서 업무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반응을 네 to는 항상 respond to예요 이게 하나의 표현 덩어리를 쓰이는 거야. 이게 전치사 뒤에 뭐뭐에 반응한다. Respond to. 그래서 이런 게 전치사라는 거. 그래서 문화적 어떤 그런 반응을 양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perverse한 약간은 좀 괴짜스러운 그러한 그 기쁨을 그 했던 그걸 취하려고 했던 그가 아리조나에서 알았던 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perverse라는 단어 자 요거 이제 어원 그 할 거니까 그냥 적고 per이랑 per per에서 끊고 그 다음에 verse 자 per 해서 per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percent per 뜻 두 가지 뭐라 그랬어? percent 할 때 조금 뭐라고?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할 게 있을 텐데 네. 그리고 너희 단어장 설명할 때 내가 어원 설명할 때 다 그거 했을 텐데 per 뜻은 완전한 thorough의 뜻이 있고요 thorough가 완전하네요 완전한 그 다음에 두 번째 through 뭐뭐를 통해서 so per는 완전한과 뭐뭐를 통해서 두 가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verse 있죠 이 verse는 이거 vert에서 파생된 거지 그러니까 vert가 verse로 바뀌는데 이거 vert가 뭐라 그랬어요? convert 돌리다 그랬지 네.
vert의 뜻은 얘는 to turn이에요. to turn. 그러니까 돌다의 뜻이라고 돌다. 돌 돌아. 그래서 pervert